번째 아이돌. 아, 제작진이 선정한 2014년 가장 핫한 신인 아이돌 한 팀을 이번 주에 모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작진이 선정한 겁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네, 우리 2014년 우리 MC들은 갔을 뿐인데. 네. 어쩔 건데. 우리 MC도 아닙니다. 대프콘 씨가 선정한.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는 2014년 가장 기대되는 저 녀석들 당황했다. 가슴 움직이니까. 네. 네. 좀 알아보고 싶긴 해요. 어떤 네. 친구들인지. 정말 처음 본 친구들이라. 정말 이분들이 그만큼 저희들의 네. 공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탄력이 가지고 있는지 오늘 딱 하루만 이분들의 매력을 제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1번! 본인 프로그램을 자꾸 시작해도 없이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네, 사랑하니까. 네? 정말 우리 동네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유, 예. 자, 오늘 하루만 이분들의 매력을 끝없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예! 좋아! 자, 진짜 얘들아. 네. 둘셋포 방탄인가? 방탄인가? 처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야? 방둘셋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네, 일부러 좀 있어 보이려고 말을 흘리는 거야. 둘셋방 나랑 저희들의 구호입니다. 네. 아이 힘이 차고 확실히 나는 이렇게 총알처럼 생겼네.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이야. 네, 저희 방탄소년단은요, 참, 이름답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저희 방탄이란 게 무언가를 막아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대들의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당하게 저희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럼 다 10대들인가요? 네, 10대 친구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잠시만, 이름들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위, 슈가. 진, 정국. 진 정국이야, 뭐. 야, 랩몬스터는 정말 좀 뭔가 오그라들지 않니? 왜?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랩 몬스터입니다. 오, 팀들 랩을 맡고 있죠. 저는 랩의 몬스터니까요. 네. 랩몬이지. 이런 거. 네? 지민이. 지민이. AOA 지민이. 근데 얼마 전에 하지마. AOA 분들한테 사인 CD 받았었어요. 우리도. 지민이 분. 우리도. 지민이가 지민이에게 이런. 우리도. 저기. 아, 이런 것이군요. 제이 홉? 네, 제이 호비. 호프는 저기 맥주 얼렸대. 아니, 희망 호비입니다. 희망. 아, 호프. 네. 호프. 아, 호프. 근데 왜 제이 호? 네. 교포예요? 아. 교포예요? 어디예요? 아, 광주. 네, 오리지널 코리안 출신. 본명 뭐예요? 아, 이따가 제가 프로필을 네. 알아보고. 네. 뭔 뜻이에요? 폐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폐 어디 있어, 폐? 네? 아니 저희 황시혁 PD님이 알파벳 한 글자가 좋겠다 해서 V. 아, 저 나중에 뭐 빅토리도 있을 수 있겠고. 아, 그분 회사구나 방영회. 아, 그래서 방탄이 들어왔구나. 네, 아, 황시혁 씨네. 네. 아, 그 프로듀서분 음악 잘하시는 분네. 네. 에이트 회사구나 에이트. 맞네. 에이트 뭐한데? 에이트 어떻게 지내요? 현이 갔다 오지 않았어? 아니 아직. 네, 지금. 아직 괴물도 괴물도 있고. 아, 에이트 보고 싶다. 아, 에이트 보고 싶다. 니네 뭐라 그랬지, 이름이? 방탄소년단. 어쨌든 뭐 굉장히 이름도 독특하고 지금 에너지도 넘치고요. 근데 네. 저희가 듣기로는 데뷔 때부터 오매불방 주간 아이돌에 나오고 싶다는 소문을 스스로 내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왜 주간 아이돌에 나오고 싶었습니까? 가장 나오고 싶었던 멤버가 어떤 분입니까? 네, 제가 이제 랩몬스터. 네. 랩몬이가 뭐니? 제가 랩몬스터입니다. 네. 비티즈 코드랑 이제 주간아 중에서 이제 어느 쪽 나오고 싶냐. 네. 제가 주간아라고 담당이 썼어요. 제가. 왜요? 네? 왜요? 네? 그 빅테이트 코드나 안 불러줍니까? 아니요, 갔었습니다. 와, 네. 짜증나. 아까 왔으니까 이제는 주간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거 뭐 주간 아이돌 나오고 싶다고 쓴다고 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먼저. 근데 왜 주간 하나? 전 데프콘 형이 너무 좋아요. 왜? 왜? 난 네가 안 좋아. 왜? 나는? 나는! 얘는? 왜 나만 좋아해? 나는? 왜? 예능하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얘는 얘 때문에 예능을 하게 됐어 내가. 얘가 내 아버지 한 말 예능 아버지. 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꼴보기 싫어. 요즘 형 좀 요즘 형 좀 신발. 야, 너 확실히
비는 나만 좋아하는구나. 와, 나 발 밟았어. 너 안 깼다, 이거. 아, 내 동생이야. 아, 그래. 방탄소년단. 근데 이렇게 팀명들이 보통 이렇게 좀 발음하기 쉽거나 또는 해외에서도 인지하기 쉽게끔 이름을 짓잖아요. 네. 좀 불만 없었습니까? 많았죠.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각자 마음속에 생각했던 팀 뭐 이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민이는 팀명 정하면 어떤 걸로 짓고 싶어요? 아... 지민스... 그냥 제 이름으로 대표를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지민이는 낯설지가 않네. 우리 스텝 같다. 가야겠네. 그 느낌 있지? 낯설지가 않아. 혹시 방송일하다 픽업 됐어요? 네. 아, 우리 스텝 같아. 좀 싱글하게 생겨. 너 다음 주에 한우 구울래? 아, 저 원래 차태현 선배님 닮았어요. 아니요.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자. 차태현 선배님. 정말 차태현하고 저 1%도 아니야. 아, 정말요? 아, 굉장히 많이 들었어. 아니야, 너도 그냥 우리 스텝 같아. 좋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또 방탄소년단이 워낙 랩 메이킹도 잘한대요. 예. 예, 자기 자랑을 랩 본인만의 랩 스타일로 한번 해보죠. 아, 멋있다. 예. 일단 V 한번 가볼까요? 5, 비트 주세요. 그리고 아시죠? 데프콘 씨가 힙합 래퍼 1세대. 그렇죠. 지금은 힙합 비둘기의 상징으로 한 발 현역에서는 약간 이렇게 언제 다시 한번 휘파할지 모르는데 몬스터. 아장날 수 있어. 아이, 내가 설마 저 동생들을 밟을까? 훈훈하게 지켜보는 거죠. 예. 아, 정말. 보컬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가볼까요? 5, 6, 7. 예? 예! Yeah. 다들 리듬 타. 리듬 타. 리듬 타. 예? 예. 시작한. 대학까지도 날아간다면 전장 갈 것 같아. 날아 먹었어 난 하트로 맞았다. 똑같은 프로필 사실 왜 자꾸 하게 될까? 그렇다면 착각해주면 쉬운 남자 아니야. 들어가. 아, 대표 씨 이렇게 웬만하면 이런 분이 아닌데. 넌 노래야. 아, 대표 씨가 딱 들을 때 누가 들어도 보컬인 거야. 귀는 그냥 귀가 좋아. 귀가 좋아. 그래서 노래만 해야 돼. 자, 슈가. 네. 자기 자랑을 네, 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왠지 느낌 있을 것 같아. 야, 출신 대구라서 뜨거워 so hot I'm the number one 어린 손자를 다시 한번 어린 손자를 다시 한번 야, 너도 하지마. 하지마. 사실 제가 정말 두 분의 굉장한 팬이라서 도니 앤 콘이라고 곡을 써왔어요. 제가. 맞아. 진짜? 우리인데 다 썼는데 지금? 아니, 굉장히 팬이라서 진짜. 그럼 도니 앤 콘이 지금 들어볼 수 있어요? 들어볼 수. 그래, 한번 들어보자. 네. 거기에 맞는 그러면 헌정 랩 같은 게 주는 거야? 아니요, 저는 이제 드리려고. 아, 우리 다 곡 다 썼는데? 아,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요. 듣고 나서 판단 한번 해. 듣고 한번 들어보. 과연. 아, 슈가 곡 써요? 네. 아, 처음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곡을 써온. 골라라 이거죠. 네. 네, 마음에 들면 가져라. 네. 이런 거죠.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예. 아, 긴장되네요. 정말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가사가 그 파트송 같죠? 약간 많은 분들한테 꽃이라고 네. 약간 도니 앤 콘이 근데 어떡하지? 약간 드립 비트를 만들었네. 네, 정말 드리고 싶은 노래인데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번 저희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희 컨셉하고는 좀 안 맞아요. 개인 솔로곡으로는 정말 하고 싶을 정도로 느낌이 좋네. 아, 개인 좀 솔로곡으로 드릴게요. 아니 근데 꼭 영어 말라고 왜 이렇게 영어 말라고 그래? 야, 싫다잖아. 왜 이렇게 영어 말라고 그래? 형님은 드랩비트 쏘는 게 많은데 네. 우리 스타일 안 맞아가지고 못 쓰는 게 많아요. 자, 어쨌든 무더 오늘 할 게 많습니다. 빨리 가죠. 재능 있어. 저요. 본인 자랑. 랩으로. 네. 내 이름은 지. 내가 바로 진짜 잘나. 너 보컬이지? 아, 물론이죠. 딱 듣는 순간 아, 얘 노래 진짜 잘하겠구나. 얘가 바로 지. 진짜 잘나. 이. 날 쫄고 가자. 야, 진짜 나도 푸코냥한테 배워서 앨범 내지만 넌 나보다 못한다. 요새 의리로 잘 나가시는 분 아세요? 보석이 형? 그 개그우먼. 아, 예. 네. 아, 국주. 네. 어. 같이 이렇게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제가 라임 좀 달라고. 아,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 6, 7, 8. 내 이름은 진. 내가 진짜 잖아. 이, 어, 이런 랩을 하는 내가 진리. 이건 진심. 하, 내게 이런 랩을 시킨, 어, 난 주가나가 밉지. 어, 여기까지. 자, 정국이 볼까요? 네. 정국아. 아, 누나 고마워요. 누나 고마워요. 의리. 그 되게 고집 있다. 뻔뻔해. 뻔뻔해. 이거 꼭 해달라고. 꿋꿋하다. 꼭 해달라고. 야, 국주야, 니 거나 해. 야, 어떻게 랩그룹 거식인데 국주한테 국어를 해. 그리고 일단 정국이 하고 랩 몬스터는 맨 끝으로 왔어. 몬스터 잘할 것 같아. 몬스터는 피날레야. 알겠습니다. 자, 정국이 가볼까요? 5, 6, 7, 8. 이름은 정국. 스케일은 전국. 학교 대신 주간화에서 이렇게 랩을 하고 앉아있는데 혹시 아카펠라 부르세요? 이름은 정국. 이름은 정국. 아, 그러면 보컬 그룹이구나. 네. 아, 예. 지민이 이제 기대해야지. 네. 이제 이게 간판으로는 지민이가 랩을 제일 잘할 거야. 네, 진짜. 아, 지민이는 네. 누가 봐도 이거 아니었으면 여기 못 들어왔어. 랩을 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무조건 베이스가 실력이야. 너 혹시 방지민 아니니? 방이었구나. 랩 못하는데 들어왔으면 넌 방지민이야. 그렇지. 친척이야. 친척이야. 어, 이거 친척이야. 5, 6, 7, 8. 내 이름은 지민. 너 뭐하냐? 돈 맞냐? 아니,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너 돼서. 너 어떻게 멤버 됐니? 네? 완전 신기하다. 아, 지민은 보컬?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컬입니다. 아, 아직 보컬이구나. 보컬이에요. 제이홉 랩몬스터. 특히나 랩몬스터가 있잖아. 그럼요. 자, 제이홉 가볼까요? 아, 뒤로 갈수록 되게 부담되네요. 아, 괜찮아요. 앞에 뭐 한 게 있다고요. 랩이에요. 그리고 나는 랩이야? 아, 제이홉 랩이래요. 아, 랩이래요. 랩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래퍼. 제이홉. 에미넴도 그의 랩을 들으면 바로 눈물을 흘린다는. 내 이름은 제이홉. 나의 춤을 하나의 방탄을 뺏고 통을 겨누어 표적은 1등이야. 랩댄스 노래 모두 다 오케이. 남다르지 like 요즘 애들 폰 케이스. 어, 형돈이 커. 아니 형돈이 커. 야, 형돈이 커? 에코 어때? 어, 에코. 에코가, 야, 에코가 어때서? 에코 어때? 야, 에코랑 에코랑 뭐가 달라? 야, 이상한가? 아, 순간 도니코니 형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야, 갑자기 폰 케이스에다가 갑자기 형돈이 커. 이거 뭐야? 이상한가? 이상해? 뭐야? 아, 그리고 제이유 매력 있네. 아, 약간 저기 랩몬스터가 지금 말 표정. 아, 어깨가 무거워요.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아, 이름 자체가 무슨 랩? 몬스터잖아요. 다르죠. 랩 이구아나 아닙니다. 예? 랩 카멜레온 아니에요. 랩 몬스터. 5, 6, 7, 8. 랩 몬스터 방탄의 리듬에 남들이 따라 써주는 가사 따윈 관심 없네. Yo, rap monster, so I rap non-stop. 이건 내가 주간화에서 여는 나의 concert. Yo, 섹시한 목소리와 잘 빠진 beat 하나면 여자들 곡소리나. 영어 잘해요? 네. 아, 네. 오, 네, 네. 교포 용량에, 네. 콘서트. 칸사. 만사. 내가 좋아하는 건 랍스터. 토익 몇 점 나왔어요? 토익. 중학교 2학년 때 850점 나왔습니다. What's amazing. 아, 중학교 때 850이면 잘 나왔네. 어, 이제는 뭐 주간화의 상징한테 또 코너죠. 랜덤 플레이팅. 아, 예. 만약에 처음에 성공하면 여러분들 네. 드시고 싶은 음식을 제가. 오. 이번에는 남자 보이그룹이니까 제작진이 사드립니다. 걸그룹은 제 돈으로 사는데 뭐 드시고 싶어요? 피자요. 피자? 네. 피자? 뭐 피자야. 좀 비싼 거 먹어야 돼. 치킨도.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와우. 할 수 있을까? 안 틀린다면. 안 틀린다면. 네, 뭐. 네. 저희 자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다시도. 음악 주세요. 네.
야, 아, 이거 어떡하지? 야, 너 저기 뭐야, 미로 찾아다니니? 아, 이게 니네 팀이야. 아, 그래. 준우야, 이게 아, 네. 뭐 하나라도 잘해야 되지 않니? 지금 랩도 안 돼. 지금 뭐 춤도 이게 좀 저... 아, 길을 잘 찾아다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지민군 때문에 치킨 피자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아. 그러면 이번에는 좀 낮춥시다. 치킨. 떡볶이하고 튀김. 아. 순대도. 어? 순대 꿀. 어, 좋습니다. 그것도 없게 다시. 저 많이, 좀 많이, 많이 먹으니까. 음악 주세요. 잠시만. 아, 원래 지민이랑 정국이는 뒤에 있어요? 네, 네 이때 나와서. 아, 나 네. 왠지 얘 틀린 거 알았거든요. 얘 또 틀린 줄 알았는데. 나도 얘만 볼 때 틀린 거 같은데 제가 뒤에 있더라고요. 아니요, 아직 안 그래요? 죄송해요. 아. 제가 지민이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고 있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아직 곡이 남아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밟고 날아가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야 이게 네. 랜덤 플랫댄스를 보면서 진이한테 굉장히 눈이 많이 갔어요. 눈 많이 갔어요. 진. 네. 춤 못 추죠? 무슨 소리세요? 제가 하루만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제이홉 하루만 이거 한번 해줘봐요. 하루만. 아 이거 원래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 해봐요. 진 한번 해봐요. 해봐요. 하루만. 얘 뭐 되게 이상하지 않아? 진. 제일 나중에 합류했죠. 아니요. 그렇죠. 제가 제일 나중에 합류했습니다. 그죠. 그게 느껴져요. 맞아요. 댄스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너의 춤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저 이거 쪼르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아 진이 정도면 나도 방탄하시겠다. 진이가 그만큼 예, 약간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 랜덤 플랫댄스 성공입니다. 다음 방탄소년단과 함께합니다. 처음 쓰는 프로필!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아직 그 방탄소년단의 매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 세세하게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예, 랩 몬스터. 네? 별명이 춤신동이에요. 랩 몬스터예요. 춤신동. 왜 그럼 뭐 댄스 몬스터도 안 하고 해? 제가 춤을 좀 워낙 좀 지금 기깔나게 추거든요. 야 아주 본세나게 추군요. 봐야지. 트럼프 잘해요. 에? 크럼프가 뭐예요? 그 춤 장르에 네. 저기서 부시고 때리고 막 그럼 잠깐 한번 볼까요 진짜로? 네. 누가? 이게 격렬한 춤이거든요? 네. 격렬한 춤 어,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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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네. 아 크럼프는 어떤 게 기본이에요? 보여주세요 진영 진영 다 또 춤신동이 두 명이거든요 저희 팀 크럼프는 뭐든 2초 대장이 크럼프
약간 수호 느낌이 난다 얘. 약간 엑스 수호. 지민이가 한번 크럼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민이 크럼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이홉이 잠깐 배웠었는데. 네. 제이홉 한번 볼까요? 무반. 형한테 잠깐 배웠었는데. 아유. 네? 아 저게 크럼프구나. 지민 어떻게 한다고 크럼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형 똑같이 해주세요. 누가 봐도 보컬이에요. 누가 봐도 보컬이에요. 다음 멤버로 가보겠습니다. 진, 김석진. 아 개인기가 허리 꺾고 걸어다니기. 말모르는 소리 내기. 강아지 떼갱이 소리. 야 이거 거의 이거 뭐 거의 기계처럼인데? 네. 허리 꺾고 이거 엑소시스트 그렇게 한다고요? 네. 제 보기요? 비슷한 느낌으로. 신기해요 되게. 아 진짜요? 바이스요? 아 네 물론 있죠. 아 영화상으로 그 CG 아니었어요 그거? 허리 막. 어 이거. 허리 막. 어 이거. 이거 막다른 골목 잡았다면 아우 야 진짜 오 괜히 무섭네. 자 우리 제이호 네. 네. 멋있는 춤에서 깨방정 춤이 가능하다. 두 배속 노래에 춤추기 도전하고 네, 정국이가 굉장히 잘해요. 아 정국이 진짜 잘해요. 아 정국이가 네.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해요. 느리고 빠른 거를 네. 네 진짜 아, 한 방에 쏠 수 있어요. 여기를 여기서 2배속부터 갑니다. 음악 주세요. 뭔지? 느린 거. 오, 멋있네. 오. 이야. 오, 좋았다. 전국이 잘한다. 아, 이거 계속 주면 전국이네. 다음에 B. 김태형, 뭘 먹어도 멤버들에서 최고로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준비한 음식을 일단 비우군이 먼저 가장 맛있게 먹는 표정을 한번 볼게요. 진짜 비우군. 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야, 식혜 정말 맛있겠다. 식혜 맛있네요. 식혜 맛있네요. 자, 우리 비군 최고로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 역시 아는구나. 네. 그래, 튀김은 여기, 찍어보자. 그렇지. 와. 맛있다.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너 먹방은 안 되겠다. 다른 멤버들도 네.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형인데? 아,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음식은 네. 소리입니다. 아, 그렇지. 소리예요. 아, 쩝쩝쩝. 약간 좀 자기적이야. 점이 너무 많아. 이거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정국 군. 개인기 지렁이 댄스. 지렁이 댄스는 뭐 어떤 걸 말한 건가요? 바닥에서 이제 지렁이처럼. 아 이거. 근데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일단 최대한 올라가. 제가 그냥 보통이면. 아 그러면 정 B 한번 볼까요? 비형 비형. 비교를 한번 보죠. B. 얘가 진짜. 아니 그러면 같이 봅시다. 비교해서. 아. B가 앞에서 하고 정국 군이 뒤에서. 네. 누, 네? 잘 누워서. 자, 얼마 어느 정도길래 그래? 어느 정도길래? 자, 5, 6, 7, 8에. 어휴. 오! 어휴. 오! 어휴. 오! 아니, 허리 안 아파?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아, 그래? 네. 뭘 왜 한다고 그랬어? 아, 아프지. 아, 괜히 신경 쓰게 입고 나와서. 야, 정국이야. 외모와는 다르게. 야. 아니,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그 외모와는 다른 매력들이 있어요. 야,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점프하는 건 쉽지 않은데. 아, 정국이 또 걸스 데이 썸씽 춤을 잘 춘다고. 아, 좋죠. 아유, 그래. 그러면 우리 정국 군 걸스 데이 썸씽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분위기. 네. 분위기. 자, 정국... 음악 주세요.
동국이가 어린 나이에 뽑힌 이유가 있구만. 아. 네. 별명이 황금막내예요. 황금막내. 네. 저희 팀은 웬만한 걸그룹이면. 네. 아, 제이홉은 네, 뭐 어떤 저희 세 명. 이 셋은 뭐 정말 걸그룹 분들. 그럼 제이홉은 어떤? 저 뭐 어떤 음악 틀 수 있는. 어, 진짜요? 아무거나 걸그룹 노래 틀어요. 아무거나 줘봐요. 그냥 아무거나 뭐. 줘봐요. 아니 그리고 세 명이서 따로 행사 가도 되겠어. 홍대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 해야겠어. 어, 걸그룹 댄스팀으로 한번 네. 유닛을 조직을 해봐. 아, 잘한다. 잘하네. 어. 아, 정국이가 잘하네 일단. 감사합니다. 아, 좋아. 자 오늘 이렇게 방탄소년단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비 함께 있는 건 어땠습니까? 네? 휴가는? 정말 꼭 필요하시면 네. 연락 주시면. 아, 저 곡 얘기는 그만하시고. 아니 그 방탄소년단 곡 좀 써요. 아, 저 쓰고 있습니다. 예, 추가곡이 쓴 곡이 방탄소년단 메인 타이틀이 되는데 저희까지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랩몬스터 리더인데 어땠습니까? 네, 아 정말 이렇게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 방탄소년단도 이제 또 바로 하루만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니까요. 하루만 사랑해 주시면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예!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말로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